안녕하세요. 우리 하나님께 사랑받는 우리 친구들은 자세도 바르게 하고 있는 거 맞지요? 그렇구나. 최고의 친구들이 되세요. 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하도록 해요. 예수님처럼 자라가요. 예수님처럼 자라가요. 잘했어요. 친구들, 여기 씨앗이 있어요. 잘 안 보이죠? 이 작은 씨앗을 땅 속에 쏙 심고 물 주고 햇볕이 잘 쪼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와! 파릇! 귀여운 새싹이 돋아요. 이 귀여운 새싹에게 또 목마르지 않게 물 주고 또 미운 풀도 뽑아주고 오랜 시간 기다리면 어떻게 될까요? 우와! 저렇게 커다란 나무가 되었어요. 아무리 큰 나무라도 이런 작은 씨앗에서 조그만 새싹에서부터 자라나는 거예요. 우와! 정말 튼튼하게 곧게 잘 자랐구나 하고 사람들이 말도 하게 되지요. 그리고 또 짠! 이거 뭐예요? 계란. 계란을 엄마 닭이 꼭 안아주면 어떻게 돼요? 네! 삐약삐약삐약! 귀여운 병아리가 깨어나와요. 이 병아리도 콕콕콕! 맛있는 모이도 먹고 물도 꿀꺽 마시고 그렇게 시간이 가면 병아리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변했어요? 우와! 커다란 엄마 닭으로 변화되었어요. 우와, 정말 훌륭하게 잘 컸구나. 사람들이 칭찬도 하게 되지요? 그래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자라나야 될까요? 우리 하나님 말씀 듣고 따라하도록 해요. 준비됐어요? 네.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 아멘. 아, 잘 따라했어요. 우리 예수님은 친구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친구들처럼 갓난아기로 응애 그렇게 태어나셨지요? 그래요. 그렇게 태어나신 우리 예수님과 같이 또 우리 친구들도 혹시 친구들 아가였을 때 사진을 본 적이 있어요? 그렇구나. 요만큼 작은 아가였는데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어요? 우와, 이만큼씩 쑥쑥 컸지요? 처음엔 말도 못했는데 지금은 하나님 말씀도 잘 따라하고 또 달리기도 정말 빨리 자라지요? 그래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예수님도 키가 쑥쑥 커서 친구들 같은 어린이로 자라나셨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커가시는 예수님을 정말 기뻐하셨어요.
이렇게 크려면 우리 어떻게 돼야 할까? 음식도 골고루 음식도 먹고 또 운동도 열심히 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될까? 몸도 깨끗이 씻고 일찍 잠도 잘 자야 되겠지요. 그러면 또 이렇게 잘 자라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일도 하게 된대요.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 공부도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이 12살에 부모님하고 그러니까 마리아와 요셉하고 같이 예루살렘에 간 적이 있어요. 그곳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잘하는 선생님들과 정말 그곳에서 막 그분들한테 어른들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또 선생님들이 물어보는 질문하는 그 내용을 들어서 예수님이 대답도 하고 그렇게 하셨대요. 성경 속에 그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잘 알 때 우리는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읽고 듣고 그렇게 하고 있지요? 그렇구나. 그리고 예수님은 부모님인 마리아와 요셉의 말씀도 잘 들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스러워 하셨거든요. 또 예수님은 이웃 사람들에게도 사랑받았어요. 내가 최고야! 잘난 척하고 예의 없는 그런 사람을 사랑스러워 할까요? 아니지요. 사랑받을 만큼 아주 훌륭하게 행동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만 선생님이나 또 성경을 잘 아는 어른들에게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곳을 말씀을 모른다면 할 말도 없어요. 질문할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어렸을 때부터 말씀도 잘 아셨을 것 같아요. 또 사람들이 봤을 때 떼쓰고 미운 짓 하고 예쁜 말도 안 하고 인사도 안 하면 사랑스럽게 생각할까요? 아니지요. 이웃 사람들을 잘 도와주고 또 내 것도 나눠주고 할 때 사람들이 보면 정말 사랑스럽게 생각하지요. 또 집에서 저거는 엄마 일이야. 저렇게 힘든 건 아빠 일이야. 난 안 해도 돼. 이런 생각으로 아무 일도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생각돼요? 우리 친구들? 아니죠. 바른 행동이 아니죠. 엄마 일도 아빠 일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열심히 도와주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만큼 또 부모님에게도 사람들에게도 사랑받는 그런 친구들이 되는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정말 지혜롭게 잘 커나가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았지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럼 누구처럼 자라야 할까요? 네,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며 자라야 되겠지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잘 아는 친구들이 되어야 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정말 잘 아는데 자기 이름도 쓸 줄 모른대요. 그러면 될까요? 아니지요. 하나님 말씀도 잘 알지만 자기 이름도 글씨도 쓸 줄 알아야 돼요. 4살, 5살들은 아직 못 써도 괜찮아요. 하지만 6살, 7살 언니, 형아, 오빠, 누나들은 글씨도 잘 쓰고 하나님 말씀도 정말 잘 읽을 수 있어야 해요.
그래야지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그런 어린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더러운데 몸도 얼굴도 정말 꾸질꾸질 더러운데 난 씻기 싫어 하고 씻지도 않고 치카치카 양치질도 안 하고 그러면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돼요? 이렇게 하는 행동은 O일까요? X일까요? 그렇죠. X지요. 그리고 또 어떤 친구는 나는 하나님 말씀 읽어야 하니까 내 장난감 엄마가 치워줘. 어때요? O일까요? X일까요? 맞아요. X지요. 우리 친구들 정말 잘하는데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친구들은 어떤가 한번 볼까요? 그래요. 하나님 말씀도 잘 알지만 우리가 해야 할 공부도 열심히 한대요. 기도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도 해요. 또 동생이나 언니, 오빠, 형아, 누나와 같이 사이좋게 지내요. 음식은 어떻게 해요? 네, 골고루 잘 먹어요. 또 잠도 일찍 잘 자야지 키가 큰데요. 친구들과 놀 때도 사이좋게 양보해가면서 그렇게 지낸대요. 이렇게 행동했을 때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또 사람들에게도 사랑받는 그런 친구들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모두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며 바르게 자라도록 해요. 우리 그런 친구들은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아, 나와라! 그래요. 예수님처럼 바르게 자라요. 예수님처럼 바르게 자라요. 네. 눈에 보이는 사람들에게도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하나님께도 바르게 행동하는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해요. 기도선, 우리 하나님만 생각하는 기도는 겸손하게 세상에 오신 하나님, 왕 중의 왕,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와 똑같이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해주세요. 집안에서도, 집 밖에서도 바르게 행동하는 지혜 있게 해주세요. 무슨 일이든지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움과 또 능력 있는 자녀로 자라게 해주세요. 예수님처럼 하나님께도 사람들에게도 사랑스러운 자녀로 자랄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